그래서 이제 이런 영역들 주 대표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장단점 카드라든가, 뭐 관찰 카드라든가, 혹은 칭찬 카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서로 주고받는 문화를 하는 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어떤 교육 커리큘럼으로 세팅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론대로 말씀드리자면. 비즈니스는 사랑의 달을 전하는 일사로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기농 건강 제품을 판매하고 어른부터 아이까지 사용할 수 있는 천연 유래 스킨케어 제품을 판매하는 잘론 내추럴에 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경영 노하우와 제품을 내고까지 하게 될지 한번 기대하면서 같이 따라와 보겠습니다. 네, 들어가시죠. 여기가 이제 네. 우수 지식대회가 있네요. 네.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우리 가인즈 경영에서 지식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지식데이 여기 보니까 잘론 내추럴의 지식 뱅크를 풍성하게 채운 빌리버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지식 뱅크가 있는 거예요. 네. 지식 뱅크는 통상 신입사원이 들어왔을 때 배워야 될 것을 네. 시작하는 거 해서 각 부서별로 우리 부서에 어떤 지식과 노하우가 있는지를 조직 내 인트라넷에다가 쌓는 방식이거든요. 이런 게좀 보이는 거죠. 이제 지식 경영하는 거. 이렇게. 일사로드 이제 사무실을 방금 봤잖아요. 근데 제가 볼때 이제 세 가지가 굉장히 포인트인데, 첫 번째가 이제 지식뱅크가 있어서 신입사원 들어왔을 때나 또는 부서별로 지식 리스트와 지식 데이를 갖고 있다는 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두 번째는 이제 OKR을 적용할 때에 1분의 2천은 나름대로 관점을 가지고 한 달씩 쪼개가지고 중간 관리하고 있다는 점. OKR도 꼭 3개월대로만 하라는 법이 아니거든요. 그런 포인트들 조금 잡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OKR의 하위 요소로 Development How To. 네. 그래서 더 아래로 단계로 내려가서 조직 내에 주니어가 많을 때에는 OKR만 던져놓고 내버려두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하위 요소로 내려가서 방법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 지금까지 사무실 현장을 보면서 현장의 분위기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지금 바로 경영자 인터뷰를 하러 가보시죠. 비즈니스는 사랑의 달을 전하는 일사로드 알려주세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잘론 내추럴의 주영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가치 경영, 인재 경영, 지식 경영을 중심으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치를 알아보는 질문입니다. 유기농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상품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예. 잘론 내추럴만의 동종업계와 다른 차별점을 어떻게 두고 계십니까? 저희는 이제 창업 초기 때부터 원재료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중요시하고 있는데 성분 자체도 유기농을 좀 많이 좀 보기도 하지만 이제는 좀 더 계약 재배를 통해 가지고 아예 좀 더 원물에 좀 더 깊은 어떤 기본까지 저희가 좀 체크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른 기업과는 좀 많이 다른 부분이 단순히 유기농 성분이 아닌 계약 재배까지 하고 있다. 이제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보면 두 개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시간에 빨리 응대하느냐, 돈이 많냐. 이 둘 중에는 이제 기본 축이 있지만 이제 세로 축에는 뭐가 있냐면 고객 사이드의 인사이트를 내가 가지고 있느냐, 고객이 원하는 걸 내가 잘 아느냐, 다른 한편으로는 원재료, 소재, 상품, 콘텐츠가 강력하냐, 정말 내가 고객이 원하는 물성, 맛, 그리고 그 재료의 특수성, 그리고 이제 안전성 이런 것을 확보해주는 그런 공장 또는 제조업체 또는 이제 가공업체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예. 국내에도 있고 해외도 있고. 예. 노하우가 뭡니까? 말씀 주신 대로 제품 성분과 그리고 제품 성분에 대한 이해도도 당연히 중요한데. 잘론 내추럴은 직원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표님. 예, 예. 어떤 교육 커리큘럼으로 세팅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뭐 한계는 아니고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론대로 말씀드리자면 우선 부서별 리더들이 그들의 강점을 살려서 회사 식구들한테, 스태프들한테 좀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끝없는 지식화와 끝없는 레벨업, 그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책을 통해 배우는 북클럽, 그리고 스스로의 장점과 단점을 피드백 해보는 장단점 카드 제도가 있습니다. 장단점 카드? 네. 아하. 그 주기나 방식이 어떻게 돼요? 원래는 예전에 한 달에 한 번씩 했었는데 네, 요즘에는 좀 다 하려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요즘에 한 분기 한 번에 하려고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 누군가가 어떤 회사 식구가 있는데 이 친구의 만약에 장점이 부지런함이에요.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친구는 부지런하지 않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내가 볼 때는 장점인데 본인은 그게 장점이라고 굳세게 믿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너의 장점은 디테일이다. 근데 또 이런 친구들이 오히려 본인의 장점은 디테일인데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것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하고 있는데 하고 나니까 훨씬 뭐랄까 좀 그들도 좀 약간 놀래기도 하고 예, 좀 그런 어떤 과정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단점 카드는 이렇게 양식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습니까? 네, 양식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촬영 끝나고 아마 여기에 이렇게 좀 이쪽일까요? 아무튼 어디인가가 좀 띄워주시면 이거는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알기만 한다면 아 그랬어요? 아 제가 그랬어요? 원래 또 고쳐요 보면 지금의 세대들은 또 그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영역들 주 대표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장단점 카드라든가 뭐 관찰 카드라든가 혹은 칭찬 카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서로 주고받는 문화를 하는 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게 또 비난이나 혹은 자기 주장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돼서는 안 되므로 있는 그대로의 사실로 관찰하는 것을 말하는 걸로 뭐 이것도 연습은 필요해요. 여러분들 가인즈 캠퍼스에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로 말하기 치시면 나옵니다. 이거 관찰하는 거 기반으로 말하기 그거는 고려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신제품 마이파인 액상 철분을 내셨고 예. 네, 이거 평점 4.9점이라고 들었습니다. 대표님 아, 예.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떻게 고객의 니즈를 반영하셨고 예. 그 니즈를 반영한 신제품을 개발하셨는지 그 노하우와 팁이 궁금합니다. 아, 저는 항상 어떤 것보다 고객의 입장에서 저는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노력하는데요. 저희 예전에 어머니께서 몸이 좀 안 좋으셨을 때 철분제를 좀 드셨어요. 드실 때마다 옆에서 와, 아들아 이 비린 걸 또 먹어야 되네. 근데 그게 좀 마음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비린가 해서 제가 실제로 먹어본 적도 있어요. 어머니 드시고 나서 남긴 것을 먹어봤는데 정말 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철분제에 대한 어떤 그런 시장을 보고 나서 런칭하기로 했는데 저희의 첫 번째는 이 제품은 무조건 맛이 있어야 된다. 흡수율도 당연하지만 그래서 또 맛있게 만들고 흡수율도 좋다 보니까 많이 좀 사랑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기다리고 기다렸던 싸게 주 세요 시간입니다. 창고 털러 왔어요. 네. 대표님 오늘 어떤 상품을 내고 하게 될지 굉장히 설레는데요. 네. 제품을 한번 뭐 빨리 갖고 오세요. 제일 잘 팔리는 게 이게 지금까지 2천만 개 8천만 개 자기전신 에브데이 메뉴 플러스고요. 네, 얼마에 내놓으실 거예요? 이게 원래 소비자가가 잠깐만 이게... 잠깐만 우리는 네. 가인즈 캠퍼스 회원들이니까 아... 네. 일을 사랑으로 하는 사람들이니까 사랑 가격으로 건강하시라고 네. 면역 챙기시라고 네. 일단 정상 가격이 얼마입니까? 이게 팔리는 네. 가격 이 한 병에 약 한 달치인데 52,000원 한 병에 한 달치 52,000원 그것도 뭐 비싸진 않네요. 아 예. 네. 자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3만 원 3만 원 네 3만 원 이거 뭐에 좋은 거예요? 이게 장인전신 에브데이 면역 플러스라고 네. 면역에 좋은 겁니다. 면역. 네. 그래서 뭐 감기든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요즘에 한창 몸을 아프게 했던 뭐뭐뭐든 다 면역에 다 좋은 제품이고요. 중요한 건 이제 이게 천연이라는 거. 유기농이고. 네. 방부제 없고요. 네. 무방부제 색소 무향료 네. 노 케미칼 100% 내추럴. 네. 우리는 이제 가인즈 회원들은 다 인플루언서라고 가정을 하고 좀만 더 내려보세요. 3만 원에 한 달 치면 이게 한 샷에 천 원꼴이에요. 한 아니야. 달에 내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이게 제품 중요하다는 건 알아요. 근데 이제 경영자분들이 조금 네. 이렇게 진입을 할 때 네. 잘 안 드셔본 분들이 많으니까 네, 그럼 더 건강하시라고 제가 그냥 그렇죠 더 건강하시라고 네, 25,000원 25,000원 네, 친구 프라이스 25,000원 네, 친구 프라이스 이제 택배비 정도만 좀 빼주시는 걸로 해서 택배비는 뭐... 안 됩니다. 저 못 들었어 나 못 들었어. 그냥 제가 이거 보여드리면 이걸로 하는 걸로 그냥 택배비 합쳐서요? 그렇죠 택배비 합쳐가지고. 이건 네 많이 자, 건강하시라고. 네. 자 이렇게 두 분밖에 안 내렸습니다 두 분밖에. 정상가가 52,000원에서 공구 가격 친구 가격 가인지 가격. 보셨으니까 이거는 하셔야 되는 대신에 좀 기한을 좀 정해야 돼요. 기한 네, 네. 기한을 기한 앞으로 적어주시고 네, 네. 요 가격으로 기한 정해서 그 기한에 네. 비밀 링크가 있잖아요. 네. 비밀 링크로 들어오면 네. 장인전신 에브리데이 면역 플러스 요 가격 하는 걸로 수량은 만 개까지만 하는 걸로 했습니다. 최대 만 개까지만 기한 만 개 너무 많나? 3,000개? 맞습니다. 네, 수량도 좀 고민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페미칼이면 막 네. 만들기 쉬운데 이게 좀 재배부터 막 신경 많이 써야 돼서 이건 소위 10만 개 팔려도 골치가 아파요. 지금 당장은. 네. 네. 제가 아까 촬영하다가 뭐 하나 마셨는데 네. 어디냐면 요 제품이에요. 요 제품. 아 예.
요거 뭡니까? 어, 우선 요거는 저희가 이번에 런칭하게 된 글루타치온 승배수자. 그러니까 마시면 하얘져요. 하얘지니 핏기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비백이 된다, 비백. 그래서 근데 원래 일반적인 글루타치온은 맛이 정말 없습니다. 내가 이거를 과연 돈 주고 사 먹어야 되나 고민할 정도로. 근데 얘는 정말 맛있어요. 이거. 네. 자, 이거는 얼마입니까? 이 14개에 82,000원이에요. 82,000원. 네, 아, 요거는 그 전 거보다는 가격이 좀 더 있네요. 그렇지만은 이 성분 대비해서는 저희가 최대 함량이 저희가 1,100은 국내 최대 함량 함량입니다. 아, 그렇죠. 현재 시점에 대해서는 1,100mg. 요것도 이제 네. 제가 좀 입맛이 다셔질까? 이거 얼마예요? 제가 깎을 거 염두하지 마시고 딱 요게 두 개 요 가격으로 최대 할 수 있다 가격. 아무 생각도 안 했는데 보이시죠? 네, 이거 한 6만 하겠습니다. 6만 원. 예, 깔끔하게 6만 원에 무료 배송. 네, 6만 원에 무료 배송. 예, 예. 일단 제가 밑에 공간 14개에 6만 원 진짜 싼 거예요. 공간 남겨놓고 적었어요. 아, 네. 예, 예. 이거는 그냥 제가 더 이상 안 깎을게요. 아, 안 깎고 예, 예. 딱 이렇게 적어서 요 가격에 하는 걸로. 아, 대신 감사합니다. 기간 정하고 예, 예. 아니 제가 적을 거예요. 아, 예, 예. 제가 적을 거예요. 4,48. 아, 38,900원 안 되겠다. 네, 900원. 예. 예. 38,900원. 네. 네. 38,900원 원래 가격이면 원래 가격이 82,000원이니까 38,900원이면 아, 이 정도는 좀 드셔보시고. 야, 이거 원가도 안. 대신 이제 비닐이. 48,900원 나누기 14개면 얼마예요? 하나당? 4,000원입니다. 4,000원? 지금 화내는 거예요? 아, 예, 그게 아니고. 화내는 건 아니죠. 4,000원. 네. 자, 우리 가인지 캠퍼스 회원 가격이니까 48,900원. 아, 루비, 여기, 그거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아, 잠깐만. 이거 들고 있어 보세요. 이게 이제. 뭘 또. 아, 이거는 제가 챙긴 게 아니라. 김다슬 연구원이 생긴 건데 예, 예. 여기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같은 디자인이에요. 네. 보니까 아... 뭔가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데 네. 요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선 설명은 드리는데 프레비치라고 저희 잘로내추럴의 네. 비건 프리미엄 코스메틱입니다. 이거는 코스메틱인데 이거 나오면서 요걸로 순배샷으로 하이 미백 되시고 요거는 좀 붙여서 또 미백 되시라고 아. 저희 이번에 이제 콜라보에서 나온 제품. 어디다 붙이는 거예요? 이게? 눈가 밑에다가 붙이시면 아. 기미가 없어지고 아하. 네, 얼굴이 미백이 되고 요게 두 개에 32,000원입니다 이게. 위 안에 두 개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그냥 붙여주세요. 네. 이렇게 붙여서 한번 네. 경험해 볼 수 있게끔. 네. 요거면 드시고 네. 드시고 하얘지시고 붙여서 하얘지시고 오. 대신 여러분 요거 가인지 링 비밀 링크에서 구매하셨으면 네네. 기간이 끝나거나 수령이 마무리가 됐다 그러면 이제 일반 몰에서도 네. 사랑해 주시는 걸로 38,900원에 네, 32,000원까지 붙여서 하는 걸로. 예.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너무 만족합니다. 네, 네. 대신 이왕하는 거 홍보 좀 할게요. 이왕하는 거 네, 네. 싸게 드리니까 요거는 GX 홍수수 다들 아실 거예요. 글루타치온 드시면 얼굴 하얘지고 미백 네, 광채가 나죠. 광채가 네. 나고 네. 요걸로 그 1,100mg 네, 국내 최대 함량이고요. 네. 네, 요거는 붙이는 글루타치온 프레비츠. 네, 프레비츠 붙이는 거 네, 드셔서 순백 붙여서 순백 네, 네. 세트로 14개에 얼마예요? 48,900원? 지금 한참 화내는 아니, 것 같은데 14개에 48,900원? 네. 울컥하신 것 같은데 아, 아니요. 울컥하신 것 같은데 다 하얘지는 세상을 꾸미면서 다 같이 하얘지고 건강해지고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좀 있으면 이게 올라올 수 있어요. 아, 네. 지금까지 주영 대표님을 모시고 경영의 노하우도 듣고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가인지 경영을 실천하시고 이른 사랑이다를 전수하시는 세우바 되시기를 기대하며 지금까지 로빈 주영 대표님, 데이지였습니다. 이른 사랑입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요. 맞습니다.